아, 대화가 필요한 이 집에 전 선생님 이 음식이 없었다면 정말 삭막할 뻔했습니다. 네. 이게 현대인들이 밥상에 다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모처럼 모여가 외식한다 그래가 모이면은 전부 전화기로 이거 하고 있어. 카톡하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밥상에서는 진솔하게 네 요새 뭐 기는 안 아프나, 뭐 눈은 괜찮나, 머리 스타일 네 바꿨나, 네 되게 멋있다. 아, 너 옷은 요새 뭐 입는데.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내 마음 속에 있다. 아, 오빠 이렇게 편지 쓰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. 그동안 우리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죠. 아빠 고생하신 거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무겁고 아파옵니다. 아빠가 있어서 편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저희 옆에서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시고 아빠 나 믿지? 앞으로 효도 잘하겠습니다. 오늘 생신 너무 축하드리고요.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아~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이래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앞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한 노력을 할 거고 너희들도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. 네. 어머니 아이들이 마련한 저희들한테 사연 보내서 마련한 오늘 이 1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이 식사 엄마 어떠셨어요? 정말 좋았습니다. 매일매일 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? 어버이날 노래도 못 불러줬죠? 5월 8일 날. 네. 불러드려요. 시작.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에 실제 다 진작이 마른 자리 가라주시고 손발이 더달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 나리요 어머니네 가이 없어져